서울 서희초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들과 동문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교사들이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로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들이 현수막을 들고 교문 앞에 섰습니다. 먼저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대한민국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라며 더 이상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현재의 교육 현실에 비통함을 느낀다며 이대로는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들이 경계가 불분명해요.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때 교사가 강력하게 제지하는 것을 그걸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교육이라고 보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동학대로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서희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협받는 교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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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사건으로 예비교사들인 학생들 역시 크게 위축돼 있다며 교직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상태에서 교육을 할수 있을까? 내가 선생님으로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엄청나게 주저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이탈, 뭐 교대를 내가 온 거에 대해서 후회스럽다. 이런 그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주교대 동창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 교사 보호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는 교육의 당사자로 교사와 함께 학생을 책임지는 공동의 교육자라며 내 아이만 바라보지 말고 모두의 아이들을 바라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 지도권의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